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 베타이기 때문에 알파 더하기 베타는 2가 되고 알파 베타는 2분의 1인 걸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문자가 통일이 돼야지 뭐 정리가 좀 되겠죠. 요거는 베타 넘기고 요거 알파 넘기고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그러면 F알파는 베타분의 1이 되고 F베타는 알파분의 1인데 문자를 통일하기 위해서는 왠지 얘가 좀 쓰여야 되겠죠. 얘를 베타를 넘기고 베타 넘기고 2 넘기면 베타분의 1은 2알파 되고 알파분의 1은 2베타라는 것을 알수 있으니까 여기 대입하면 얘는 2알파 되고 여기 대입하면 2베타 되고 이제 얘를 넘겨서 생각을 하면 F알파 마이너스 2알파는 0이에요. F베타의 마이너스 2베타는 0이에요. 이 둘에 대한 일반항은 는 0이에요. 가될 텐데 얘는 근이 알파 베타를 근으로 가지는 2차 함수일 테니까 얘를 알파 베타 근으로 가지는 2차 방정식이 이해죠. 그래서 최고 사항은 모르니까 a라고 두고 2x 제곱에 마이너스 4x에 더하기 1 이런 형태로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얘만 넘기면 fx가 표현이 되죠. 에이의 2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 더하기 2x. 아, 한 번도 안쓴 인트가 A죠. 0 대입해서 마이너스 1. 이걸 A 결정하세요입니다. 0을 대입하게 되면 여기가 다0 되고 1이랑 A가 남으니까 A가 되고 여기도 0 됩니다.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1이라 그랬으니까 a가 마이너스 2구나 마이너스 1이구나 얘를 여기다 대입할 거고요. 그럼 fx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마이너스 이렇게 전개하면 마이너스 2x 제곱이 되고 마이너스랑 플러스 4x 되고 여기 2x 있으니까 더하기 6x 되고 마이너스 1 되고 이런 형태죠. 얘가 0이 되는 두 근을 pq라고 하자. 또 근과 계수의 관계 생각해보면 p 더하기 q는 나누고 마이너스 하게 되면 3이 되고 pq는 2분의 1이 되고 q-p의 제곱은 q 더하기 p의 제곱에 마이너스 4pq 이런 형태입니다. 얘가 3이니까 제곱하면 9가 되고 2분의 1이니까 4배하면 마이너스 2가 되어서 7이 되겠죠. 그래서 절대값 Q-P는 루트 7이다 라고 할수 있습니다.